네, 예레미야 강의 22강, 예레미야 31장 35절부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5절.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가 태양을 낮의 빛으로 주고 달과 별의 법칙들을 밤의 빛으로 주었으며 파도가 소리칠 때그 바다를 나누었도다. 만군의 주가 그의 이름이라. 주가 말하노라. 만일 그러한 법칙들이 내 앞을 떠난다면 그때는 이스라엘의 씨도 내 앞에서 민족이 되는 것에서 영원히 끊어지리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일 위로 하늘을 측량할 수 있고 아래로 땅의 기초들을 탐지할 수 있다면 나도 이스라엘이 행한 모든 일로 인하여 그들의 씨 모두를 버리리라. 주가 말하노라. 자, 자연계 법칙들을 제정하신 것은 이제 주님께서 재창조하실 때, 첫째 창조하실 때 주님께서 해와 달과 별의 법칙들, 그 운행을 정하셨죠. 그리고 이 파도라는 것은 결국에 예, 그 조수간만 차라든지 파도 같은 현상은 결국 달과 지구의 그 인력 때문에 발생하고 있죠. 이제 이런 법칙을 누가 제정했느냐, 누가 정확하게 운행되도록 했느냐,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그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지는 것이 확실한 법칙인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회복되고 천연왕국이 수립되는 것도 하나의 자연 법칙이나 마찬가지로 확실히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경이 그래서 과학책은 아니지만 과학적인 진리들을 담고 있고 또 과학의 진리를 포함해서 역사의 법칙, 역사의 진리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6절, 그러한 법칙들이 내 앞을 떠난다면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뜻이죠. 여기서는 불가능한 가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씨도 내 앞에서 민족이 되는 것으로 영원히 끊어지리라. 자, 이런 그 하나님의 맹세, 다짐에 대해서 담대하게 거부하는 집단이 있는데 그들이 바로 무천년 또 역사적 전천년 등을 주장하는 그러한 그 개신교인들인 것입니다. 칼빈주의자들인 것이죠. 그들은 이 말씀을 거부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이 만유인력의 법칙이나 천체 운행의 법칙보다 더 자기들이 더 우월하다고 주장하는 셈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입장을 존중해 주신 것이 아니라 만물을 지으시고 그 신실한 가운데서 운행하시는 자신의 의지대로 하시는 것이요. 그리고 그 의지와 그 법칙에 따르자면 이스라엘은 결코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것입니다. 37절, 위로 하늘을 측량할 수 있고 아래로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으면 인간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물론 측량하시고 하나님께서는 탐지하시죠. 또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 성도들에게 그 길이와 깊이와 너비와 높이 에 대해서 알아보라고 말씀하셨던 구절이 에베소서 3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얼마인가를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며, 여기서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라는 것은 우주 공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우주가 하나님께서 장막 형태로 펼치셨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고, 또 그것은 새 예루살렘의 그 형태와도 닮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닫고자 하면 그것을 알 수가 있는데, 즉 다시 말해서 하늘을 측량할 수 있고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알려주시면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판단할 때 그것은 탐지가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행한 모든 일로 인해 그들의 씨 모두를 버리리라. 인간이 그것을 알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섭리하시는 그 신실함도 끊어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게 될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끝내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끝내셨다라고 주장한 사람들은 이사야서에서 이러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영원히 지키신다는 말씀에 대해서 해석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교회를 이스라엘이라, 또 이스라엘을 교회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밖에는 다른 수단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성경에서는 교회는 교회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지 교회가 이스라엘이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 교회는 12지파가 아니죠. 또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은 성도 거듭난 성도들이 모임이 아니죠. 38절 주가 말하노라 보라 그 날이 오면 성읍이 하나님의 망대로부터 모퉁이 성문까지 주께 세워질 것이라. 측량줄기 맞은편에 가서 가렙산에 이르며 고아스를 뚫으리라. 시체들과 재들이 온 계곡과 키드론 시내와 동쪽을 향한 말문 모퉁이까지 이르는 모든 들이 주께 거룩하게 되리니 그것이 뽑히거나 영원히 쓰러지지 아니하리라. 어느 날이 온다는 것이죠. 주님이 지상 재림하시는 다윗의 보좌에 앉으시는 날이 오면 그 성읍 예루살렘이 다시 중건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지금 다시 사람들이 많이 살고 번성하기 시작한 상태에 있는데 이러다가 대환란 때 유대인들이 거기서 뽑혀나가고 죽임당하고 추방되면서 결국 다시 황폐해지겠죠. 그럼 무너진 성을 주님께서 재림하시면서 다시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들이 온 계곡 키드론 시내 말문 이 말문이 이렇게 왜 중요한가? 주님께서 흰 말을 타고 올리브산 위에 내려오시고 그리고 와서 이제 말문을 통해서 입성하시죠. 올리브산. 스가랴 14장 4절 그의 발이 그날에 예루살렘 앞 동편에 있는 올리브산 위에 서시리니 올리브산은 그 중간이 동쪽과 서쪽으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생길 것이며 산의 절반은 북쪽으로 산의 절반은 남쪽으로 옮겨지리라. 주님이 올리브산에 내려오시는데 그 올리브산은 예루살렘의 동편에 있죠. 그러면 그 산에서 예루살렘 동쪽 문으로 입성하시면 그것이 말문이다 것이요. 말문. 그 이름이 예루살렘 성문의 그 이름들이 자기 각기 나름의 의미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말문은 주님께서 흰 말을 타고 들어오시기 때문에 말문입니다. 그 말문은 지금 스멘트로 그 칠해서 막혀져 있죠. 왜 그걸 막아놨을까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오스만 터키인들이 막아놓고 그 뒤에는 열리지를 않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시면 그걸 통과하시겠죠. 예. 그래서 거기까지 이르는 모든 들이 주께 거룩하게 되리니 예루살렘과 예루살렘에 인접한 모든 지경들이 거룩한 도성이 될 것이다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진정한 거룩한 도성이 되는 때가 바로 천년왕국이다는 것입니다. 이제 32장 넘어가겠습니다. 32장 1절 주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10년 즉 느부갓네살의 제18년에 말씀이 주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 바빌론 왕의 군대는 예루살렘을 포위하였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 왕의 집에 있는 감옥의 뜰에 갇혀 있었는데 이는 유다 왕 시드기야가 그를 가둬놓고 말하기를 어찌 내가 예언하여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어찌 보라 내가 이 성읍을 바빌론 왕의 손에 주리니 그가 이것을 취하리라 유다 왕 시드기야가 칼대아인들의 손에서 피하지 못하고 반드시 바빌론 왕의 손에 넘겨질 것이며 그와 함께 대면하여 말하고 그의 눈이 바빌론 왕의 눈을 보리라 그가 시드기야를 바빌론으로 끌어가리니 내가 그를 찾아올 때까지 그가 거기 있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너희가 칼대아인들과 싸울지라도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말하느냐 하였음이더라.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이 시드기야의 그 사로잡혀 감에 대한 예언이 어디에 나옵니까? 열왕기하에서 그 역사를 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5장. 25장 6절 7절 그리하여 그들이 왕을 잡아 리블라로 바빌론 왕에게 데려가서 그에게 판결을 내리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목전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그를 놋족쇠로 채워 바빌론으로 끌어가더라 이것이 시드기야의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시드기야 왕이 악한 왕이죠. 회개하지 않은 왕이죠. 또, 하나님께
반역하면서 이제 그 외세를 빌려서 바빌론을 이겨보려고 했던 그런 악한 왕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교훈적으로 우리가 취해서 우리의 현 상황하고 한국이라든지 이런 현 상황하고 같이 비교해보면 참 어떤 의미심장한 부분이 있죠. 그거는 조금 시간이 남을 때 얘기할 수가 있겠고, 일단 넘어가서 5절, 그가 시드기야를 바빌론으로 끌어가리니 그가 거기 있으리라. 너희가 칼대인과 싸울지라도 형통하지 못하리라. 자, 칼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그들이 원수이고 대적이고 하나님의 원수이기도 하죠. 그러나 이 국면에서는 이 코이하는 국면에서는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심판 대리인 역할을 그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심지어 하나님의 종인 것이요. 자,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 특히 빛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다고 할 때,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수치를 당하게 되겠죠. 또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판단하고 또 심판하기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을 허용하신다고 할 때,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대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한 말씀을 버리기 때문에, 또 변개된 성경을 취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버리시고 그리스도인들을, 그 고통에 대해서 침묵하시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예레미야가 말하기를 주의 말씀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 삼촌 살롬의 아들 하나무엘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는 그것을 살수 있는 구석의 권리가 내게 있음이라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삼촌의 아들 하나무엘이 주의 말씀대로 감옥의 뜰에 있는 내게 와서 말하기를 부탁하노니 베냐민의 지역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이는 유업의 권리가 내게 있고 구속할 권리가 내게 있음이니 너를 위해 그 밭을 사라 하였느니라. 그때 나는 그것이 주의 말씀인 줄 알았노라 하더라. 그리하여 내가 아나돗에 있는 내 삼촌의 아들 하나무엘의 밭을 사고 그에게 돈을 달아주었는데 은 70세겔이라. 내가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들을 세워서 돈을 저울에 달아 그에게 주었더라. 그리고는 율법과 관례대로 봉인한 것과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취하여 내가 내 삼촌의 아들 하나무엘의 목전과 매매장부를 작성한 증인들의 면전과 감옥의 뜰에 앉은 모든 유대인들 앞에서 매매 증서를 마세야의 손자이며 네리아의 아들인 바룩에게 주었더라. 자, 이건 어떤 의미의 그 표적입니까? 이거는 땅을 매매하는 것은 평화시에 할때 의미가 있죠. 이렇게 전쟁이 나면 결국 그 영토가 황폐해지고 적들이 휩쓸고 지나가면은 그 땅을 많이 소유했다는 것이 의미가 없어지죠. 심지어 어떻게 외국에 점령당한다고 할때 부동산을 많이 가진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거는 그 예레미야는 선지자로서 이제 전쟁과 포로가 임박한 상황에서 역행하는 그런 행동을 하라는 주의 명령을 받았던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했을까요? 이것은 예레미야가 회복에 대한 약속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예레미야의 믿음도 같이 시험해 보신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 땅이 70년 동안 황무하게 되고 바벨론이 와서 사로잡아 간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하나님께서 이런 이상한 명령을 하셨다는 것을 보고 의아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심지어 이제 이 16에서 25절 사이에 저기 여기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로잡혀 가게 하시는 것을 두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기도 하죠. 그래서 결론을 얘기하자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확실히 회복시켜 주시겠다. 유대를 다시 자기 땅으로 돌려보내시겠다. 유대인들을 보내시겠다는 확증을 하셨다는 것이죠. 선지자를 통해서 확증하신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이 1948년에 나라를 세웠을 때 그들은 아랍인들로부터 땅을 다시 매입했던 것이요. 돈을 주고 사주고. 처음부터 전쟁에서 뺏은 것은 아닙니다. 원래 거기 살던 아랍인들이 있으니까 그들이 합당한 가격을 제시하고 그 땅을 팔도록 한 것이에요. 거기에 어떤 그 강압이나 강제성이나 그런 것을 가지고 하진 않았습니다. 아랍인들은 그 돈의 욕심 때문에 결국 자기들이 살던 땅을 팔았던 것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땅을 사서 들어온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이렇게 행하도록 하신 것이에요. 그러다가 이 아랍인들이 나중에 유대인들이 점점 많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결국에 아랍인들보다 우세해질 것을 우려한 나머지 이것은 불법이라고 하면서 이제 1차 중동전쟁을 일으켜서 유대인들을 없애버리려고 쫓아내려고 했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불법을 자행하는 것은 아랍인들이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취득한 땅을 다시 뺏으려고 하는 게 아랍인들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을 이제 패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는 내용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 감옥에 있을 때 이렇게 했다는 것이 또좀 특이하죠. 감옥의 뜰에서 이 매매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여기서 유업의 권리라든지 구속할 권리 같은 것은 이제 그 지파의 법인데 각 지파가 소유한 영지가 있는데 그 영지가 다른 지파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그 친족들이 어떤 그 일족이 가세가 기울어서 그 땅을 이렇게 팔아 넘기게끔 되면은 결국 그 주변에 친족들이 나서서 도와준다거나 그 땅을 사가지고 그 다른 지파에게 그 영지가 넘어가지 않도록 해주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밭을 구속할 권리라는 것이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관례대로 했다. 그리고 매매 증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매매 증서는 12절에서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는 약속이 된 것입니다. 매매 증서. 이스라엘 회복의 약속. 자, 이것은 예레미야에게 증거가 될뿐 아니라 그것을 지켜온 유대인들과 그것을 전해 들은 모든 백성들한테 있어서도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야,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유대의 파멸과 바벨론에 사로잡혀가는 그 끔찍한 예언을 한 그러한 무시무시한 선지자 예레미야인데 그가 밭을 샀다고 하더라. 이게 무슨 일이냐 하고 백성들이 의아해서 얘기를 하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시 돌아보시겠다는 또 회복시켜 주신다는 그런 뜻이구나 하고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유대인들은 표적으로 인도받는 사람들이죠. 유대인들은 또 표적을 구합니다. 또 이방인들은 지혜를 구하죠. 유대인은 표적, 이방인 특히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인도하실 때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표적들을 보여주심으로써 그들이 믿을 수 있게끔 근거를 주시는 것입니다. 13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들 앞에서 내가 바룩에게 명하여 말하기를 만군의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너는 이 증서들 곧 봉인한 것과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취하여 아닌가 했죠. 지혜 그릇에 담아 열흘 동안 보관할지어다. 진이라 만군의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같이 말하니 집들과 밭들과 포도원들을 이 땅에서 다시 차지하게 되리라. 지혜 그릇에 담아 보관해라. 열흘 동안 보관할지니라. 아마 그 70년 동안 보관이 되는 모양이죠. 집들과 밭들과 포도원을 다시 차지하게 되리라. 사로잡혀 갔는데 돌아와서 다시 그대로 원상 복구되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은 믿기가 힘든 예언이죠. 그래서 이렇게 주님께서 구체적인 방법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될 것인가? 16절 이제 내가 매매 증서를 내리 아들 바룩에게 넘겨주고 주께 기도할 말하니라. 아주 하나님이여 보소서 주께서는 주의 큰 권능과 펴신 팔로 하늘과 땅을 지으셨으니 주께는 어려워서 못하실 일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수천 명에게 자비를 자애를 베푸시며 조상들의 죄악을 그들 뒤 그들이 자손들이 품속으로 갚으시오니 그의 이름은 위대하신 분이며 능하신 하나님이요 만군의 주시라. 계책에 위대하시며 일에 능하시니 이는 주의 눈이 사람들의 아들들의 모든 길들에 열려 있으며 각인에게 그의 길들과 그 행위들의 열매에 따라 주심이니이다. 자, 여기는 기도인데 이 기도는 민족을 대표해서 하는 기도죠. 선지자들은 민족을 중보하고 민족을 대리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런 사람들이죠. 모든 시대, 교회 시대에도 그러한 그 교회 지도자들이
매 시대마다 있어왔던 것입니다. 그 종교개혁대도 있었고, 그 필라델피아 복음전파 시대도 있었고, 라오디케아 시대에도 지금도 있었고, 또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주님께서 이 땅을 치실 때 그들에게 먼저 알려주시고, 또 그들에게 백성을 위해 중보하도록 또 알려주시기도 하는 것이죠. 주께서는 죽기는 어려워서 못하실 일 없나이다.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지만은 사람들이 완악해서 거부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것뿐이죠. 어려워서 주님께서 구원을 못 시키는 것은 아니다. 18절, 주께서는 수천 명의 자비를 베푸시고 또 조상들의 죄악을 그 자손들에게 갚는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래서 어디까지나 민족적인, 국가적인 부분에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뭐 이를테면 유대인들은 지금 조상들, 특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과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잘못 처리한 것 때문에 그분을 죽음에 넘겨준 그런 악행 때문에 수많은 세월 동안 고통과 고난을 겪어왔었죠. 그것은 그 유대인들 개개인의 조상들이 잘못했다는 의미보다는 그 민족의 죄가 되었던 것이요. 그 종교 지도자들의 죄가 결국 민족에게 전가되었고 그 민족이 그 죄를 대신 갚아왔던 것입니다. 그 개인적인 처벌이 아니라 민족적인 처벌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시죠. 개인의 죄에 대해서는 개인에게 물으시고 민족의 죄에 대해서는 민족과 그 후손에게 물으시는 것이요. 19절에 이는 주의 눈이 사람의 아들들의 모든 길들에 열려있고 각인에게 그의 행위들에 따라서 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개인에게는 개인의 열매를 갚아주시고 행위 열매를 갚으시고 또 민족에게는 민족의 그 잘못을 물으신다. 20절, 주께서 이집트 땅에서 심지어 오늘까지도 이스라엘과 다른 사람들 가운데서 표적과 이적들을 세우셨으며 오늘과 같이 스스로 한 이름을 내셨나이다. 이집트 땅에서 행하신 열 가지 이적들, 이에 대해서는 이사야서 19장 19절을 참조하겠습니다. 이사야 19장 19절. 그 날에 이집트 땅 한가운데 주를 위한 한 제단이 있을 것이요 그 경계에는 주를 위한 한 기둥이 있으리라. 천년왕국이 시작될 때 이집트에 주의 제단과 주의 기둥이 있다.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집트 땅에서 열 가지 이적을 행하신 과거에 대한 그러한 말씀이기도 하고, 또 오늘까지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볼때 이것은 대환란과 주님이 재림과도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도 이집트에 표적을 보여주실 것이요. 오늘까지도 이스라엘과 다른 사람들 가운데서 표적들과 이적들을 세우신다. 오늘같이 스스로 한 이름을 내신다이다. 주께서는 표적들과 이적들과 강하신 손과 뼈심팔 큰 공포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 내셨으며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을 그들에게 주셨으며 그들이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였으나 그들이 주의 음성에 복종하지 아니하고 주의 율법대로 행하지 아니하였으며 주께서 그들에게 행하라고 명령하신 모든 것을 아무것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는 이 모든 재앙을 그들 위해 내리게 하셨나이다. 뭐 해석할 거는 없죠. 역사적인 부분이니까. 또 24절에 토를 돌려서 그들이 이 성읍을 취하러 왔으며 이 성읍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인하여 이것을 대적하여 싸우는 칼대아인들의 손에 주어졌으니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졌나이다. 벗어서 주께서 그것을 보시나이다. 오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돈을 주고 그 밭을 사고 증인들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읍은 칼대아인의 손에 넘어갔나이다. 예레미야는 주님께서 앞서 하신 땅을 사라는, 밭을 사라는 그런 명령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기도를 통해서 의문을 해소하고자 주께 묻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그 뜻은 우리가 100%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일을 하라고 시키시면 우리가 일단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겠죠. 이를테면 그 모형적으로 말하자면 노아는 방주를 지으라는 명령을 받았었는데 그때는 비가 한 번도 내리지 않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예, 앞으로 하실 일들을 노아에게 전체 다 얘기하지는 않으셨지만, 노아는 예, 몇 가지에 대해서만 계시받았지만은 그것을 충실히 믿고 또 방주를 짓는 주님께 말씀에 신실함을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노아는 의인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한 여러 가지 예언들과 좌표들과 방침들과 또 순서들과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지식을 알려주셨지만 세세한 것들을 우리가 모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언제 오실까? 몇년 뒤에 오실까? 언제 오실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식이 없습니다. 뭐 설령 그것이 진작한다 할지라도 맞는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계시록에서도 말씀하시고 속히 오리라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정확한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할지라도 주님께서 속히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신실함으로 받으면 우리는 그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는 것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런 질문을 했는데 어떤 주님의 응답이 오는 것이냐? 26절부터 그때 주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많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는 주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어려워서 못할 일이 있겠느냐? 그러므로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칼대아인들의 손과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주리니 그가 그것을 취하니라. 이 성읍을 대적하여 싸우는 칼대아인들이 와서 이 성읍에 불을 놓고 그 지붕 위에서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출근용 제사를 주어 부어 나를 격분케 하였던 집들과 함께 그 성읍을 불태우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그들이 어린 시절부터 내 앞에서 악만행하였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이 손으로 만든 작품으로 나를 격분케 하였습니다. 주가 말하노라. 그들이 이 성읍을 세운 날부터 오늘 이르기까지 이 성읍이 나의 경노와 분노를 바라도록 내게 행하였기에 내가 그것을 내 면전에서 옮겨야 하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의 모든 악 때문이요 그들이 나를 분노케 하였으니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들의 고관들과 그들의 제사장들과 그들의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이라 그들이 내게 등을 돌리고 얼굴을 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일찍 일어나 그들을 가르치고 가르쳤으나 그들은 교훈을 받으려고 경청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그들은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집에 그들이 가정한 것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였도다. 또 그들은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들을 지어서 그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래에게로 불 통과하게 하였느니라. 이것은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것도 아니오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 그들이 이 가증함을 행하여 유다로 죄를 짓게 한 것이라. 왜 사로잡혀 가는 것이냐에 대해서 주님께서 다시 한번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주님께서 엄청난 심판을 이 도성과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행하셔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죽기 어려운 일이 있겠는가? 나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27절에서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그렇죠. 인간은 아무리 잘나도 결국에 이 땅에서 휴거나 변화받지 못한 상태에서 사는 모든 사람들은 결국에 이 땅에서는 여전히 육체죠. 그 육체는 육체의 길이 있고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그런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러한 창세기에서 주님께서 타락한 인간들에게 정하신 법칙대로 가는 것이요. 한번 죽어서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는 심판이 정해져 있다.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 우리들도 사실은 속사람이 있고 거듭났다 할지라도 외적으로는 육체인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육체로서 지내는 날들 동안은 주님의 말씀에 유의하고 또 주님께서 약속하신 일들에 대해서 유의하고 우리 앞에 있는 그런 주님의 약속들을 소중히 여기고 유의하면서 살아야 되겠죠. 그리고 특히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지체하신다거나 어떤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 일어나게 하신다거나 할때 우리는 주님께서는 우리 지각을 초월하신다 하는 것을 명심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28절, 칼대아인들 손과 바빌론에게 준다. 그리고 29절에서 칼대아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요. 칼대아인들 자체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 자체도 우상들을 섬기고 다신교를 믿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 자체도 악인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쓰셔서 하나님이 타락한 백성을 다루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이것이 부당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자기 백성의 교만을 꺾기 위해서 이렇게 역사를 운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31절, 그들이 성읍을 세운 날부터라고 했습니다.
세운 날부터 오늘의 일까지 계속 하나님을 진노케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세우도록 주님께서 솔로몬에게 성전을 세우도록 하셨고, 또 그전에도 이 성읍이 다윗의 도읍이 되었을 때, 그 전에 또이 성읍은 예부스인들이 살고 있던 성읍이었죠. 그리고 이 성읍에서는 가증한 동성연애의 죄들이 여호수아서 18장 같은 것을 보게 되면, 18장 10절이라든지 28절 등에 보게 되면, 소돔이나 고모라나 그런 그 성읍들이 있었던 것과 유사한 일들이 여기서 아마 벌어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이라는 성읍은 거룩한 도성이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게 동성애 페스티벌, 퍼레이드를 하는 그러한 타락한 도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이곳이 거룩한 도성이라 불리기가 적합하지 않은 것인데, 그러나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그때는 모든 것이 정화되고 모든 타락한 것들이 물러가고 결국 주님께서 영원히 거기 거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도성이 될 것이다. 그래서 에스겔 48장 35절에서는 예루살렘이 장차 이름이 주께서 거기 계시다, 여호와 삼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2절, 이는 이스라엘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 때문이다. 그들이 나를 분노케 하였고, 그들이 왕들과 고관들과 제사장들과 그 선지자들, 유다 사람들, 예루살렘 거민들, 그러니까 왕에서부터 귀족들에서부터 백성들, 평민들까지 전체가 하나님께 일치해서 배교하고 하나님을 거역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일찍 일어나 그들을 가르치고 가르쳤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일찍 일어나. 그러니까 주님께서 선지자를 안 주셨던 적이 없다는 것이요. 모세 이후로 주님께서 누구를 이렇게, 어떤 이들을 일으키셨죠? 재판관들을 주셨죠, 재판관들. 특히 사무엘 같은 사람,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거국적으로 인도하는 선지자들과 또 재판관들을 주시고, 그 뒤에는 다윗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을 주시고, 그 뒤에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그 백성에게 죄를 깨닫게 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번번이 그 선지자들과 재판관들이 그러한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스라엘 바로잡으려고 했는데 그들을 바로잡지를 않았다는 것이요. 또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죽였죠. 그들은 교훈을 받으려고 경청하지 아니했고, 성경은 교리가 있고 교훈이 있고, 그렇죠. 영적인 교훈이라는 것은 결국 그 생활을, 거룩한 생활을 하는 것을 과 관련된 주님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방침들, 깨닫게 하시는 것들이 바로 교훈인 것입니다. 교리는 구원과 직결되지만 교훈은 생활의 경건입니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물로 그들을 씻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교훈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44절에 그들은 내 이름으로 불려진 집에 그들의 가장한 것을 세웠다. 이제 보니까 결국 이게 에스겔서에 더 자세히 나오는 것이지만은, 그들은 거기에 태양신을 숭배했고 또 거기에 바알을 숭배하는 의식을 했던 것입니다. 그 집을 더럽게 하였도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집이라고 하셨습니다. 성전이죠. 하나님의 성전이죠.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집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즉그 성도들의 육체, 몸이 성전이라고 불리는 것은 주님께서 자기 이름으로 그 장소를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이, 주님의 성호가 그 집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35절, 그들은 흰노의 아들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들을 지었다. 몰래게계로 불을 통과하게 했다. 이것은 이제 인신제사를 드리는 의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특히 어린 아들들과 딸들을 그 인간 희생제사로 바치는 고약한 의식이 이제 있었던 것이요. 그래서 이 몰래게에게 바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참으로 그 역사가 여기서부터 증명이 되는 것이요. 이게 나중에 가면은 잉카나 마야나 이런 데서 인신제사 드리는 그런 잔인한 풍습이 나오죠. 이게 태양신을 숭배하는 의식에 관련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제 아브라함에게 외아들 이삭을, 아, 너, 저, 독자 이삭을 바치라라고 하셨지만은 실제로 그 제사를 받지는 않으셨고, 대신에
대체할 수 있는 재물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행하라고 명령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인간을 희생제사를 바치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입다의 딸도 그렇게 됐었죠. 잘못된 서원을 했다가 결국 제가 불태워서 인신제사를 바치는 가증함을 행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때는 유대인들이 성경을 모르고 율법을 잘 몰라서 무지하게 했던 것입니다. 성경에 무지하면 사람들은 이런 미신적인 행위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게 된 것이요. 인신제사는 성경에 무지하기 때문에 행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 무지하기 때문에 무속이나 또 이제 무속 샤머니즘이나 점쟁이를 의존하게 돼 있죠. 그들이 시키는 것을 하죠. 인육을 먹는 사람들 있죠. 중국 사람들.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성경을 몰라서 무지해서 그런 악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못하는 일이 없는 것이요.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무엇이 선이고 악이고 그러한 기초적인 분별력을 최소한 구비할 수가 있는데 성경이 없는 사람들,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그들의 양심에 따른 기본적인 부분을 행해야 되는데 이 공산주의라든지 공국주의라든지 사탄의 여러 사상들은 인간의 양심을 마비시키고 즉 화인을 맞게 하는 것들이 있는 것이요. 또 예수회나 로마 캐톨릭도 사람의 양심을 무디게 만들죠. 그래서 우상 숭배를 거룩한 일이라고 하면서 만들게 하는 것입니다. 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가증스러운 행위를 이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을 섬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요.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과 같습니다. 인신제사라든지 금송아지라든지 노뱀 숭배라든지 또뭐 하늘 여왕 숭배라든지 다 있죠.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그것이 마리아 숭배가 되고 십자가 숭배가 되고 그리고 이제 성직자 숭배가 되고 이게 결국에 바알 숭배, 아세라 숭배에서 아니 제가 바알 숭배와 아세라에서 이방신을 섬기는 의식들에서 온 것이요. 36절 그럼 이제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희가 말하니 성읍에 가는 같이 말하노라. 이 성읍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의하여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지리라. 보라 내가 내 경노함과 내 분노와 큰 진노로 그들을 몰아내었던 모든 지역에서 그들을 모으리니 내가 그들을 이곳으로 다시 데려오고 그들로 안전하게 거하게 할 것이니라. 그러면 그리하면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또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리니 그들이 그들과 그들을 따를 그들이 자손들의 복을 위하여 영원히 나를 두려워하리라. 내가 그들과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내가 그들로부터 돌아서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선을 행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들의 마음에 나의 두려움을 두리니 그들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정녕 내가 그들을 기뻐하여 그들에게 선을 행하리니 내가 나의 온 마음과 내온 혼으로 이 땅에서 그들을 확고히 심으리라. 자, 이게 좀 중요한 교리적인 것들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보겠습니다. 37절, 그들로 안전하게 거하게 할 것이다. 물론 천년왕국입니다. 어떻게 안전하게 거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시편 106편 41절로 48절에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106편 41절로 48절인데 이건 뭐 읽기에는 길고. 근데 여기서 이제 그들을 이방의 손에 주셨으니 그들을 미워한 자들이 그들을 지배하도다. 이를 하다가 45절 그들을 위해 자신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마음을 돌이켜셨으며 그런 이제 회복 과정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다시 데려오고 안전하게 거하게 한다. 안전하게 거하게 한다. 언제 안전하게 거할 수 있죠? 유대인들이 지금 안전합니까? 물론 그들이 군사력이 강하기 때문에 지금 당분간은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그래도 그 와중에 계속해서 테러라든지 이란의 핵 위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되고 있죠. 그래서 이곳으로 다시 데려오고라는 것은 1948년 이후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안전하게 거한다는 것은 지금과 직결질 수 없는 얘기죠. 주님께서 재림하신 이후에 성립될 수 있는 얘기입니다. 38절,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된다. 지금은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과 이혼 증서를 주시고 이혼하셨습니다. 근데 다시 재혼하실 것이요. 그러면 주님께서 이스라엘과 다시 혼인관계를 맺게 되기 때문에 그들이 다시 합법적인 자녀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의 자녀가 될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호세아서 2장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호세아 2장 23절. 내가 땅에서 나를 위해 그녀를 심고 내가 자비롭지 못했던 그녀를 위해 자비를 베풀리라. 또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들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리라. 이혼하면 이제 그 하나님과 관련이 없게 된 것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기억하고 계시다니. 그래서 내 백성이 아닌 자들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교회 시대에 그리고 이제 대화량 기간 중까지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상태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씨가 맞습니다. 즉 유대인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백성이 아닌 상태에 있는 것이요. 그래서 이제 그들을 받아들이시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새 언약을 이 사람들과 체결하셔야만 되고 그새 언약, 다시 말해 영원한 언약이 체결되면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영원히 돌봐주시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영원히 배반하지 않고 그런 관계로 재정립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33장 40절에서 내가 영원한 언약을 체결하겠다. 영원한 언약을 맺으니 자 이거 중요한 말씀이죠. 앞서 31장 30 어디 31장 31장 31절에서도 새 언약 얘기를 했었지만은 새 언약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체결하는 새 언약이 있고 교회와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체결되는 그런 새 언약이 따로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새 언약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관계된 새 언약이지 교회가 관계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새 언약의 결과는 무엇이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음이 변화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다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새 언약이 어떤 단어로 되어 있습니까? 영원한 언약이다 했을 때 Everlasting Covenant죠. Covenant. 이제 아브라함이 맺은 그 하나님과의 언약 그리고 모세 때 하나님께서 백성과 맺으신 그 Covenant. 이것이 구약이었었는데 구약을 하나님께서 갱신하시는데 어떻게 갱신하셨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리심을 통해서 갱신하는 것이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그새 언약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님의 피뿌림을 통해서 이제 그 체결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 그에 관해서 매우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 주제가 이제 바로 새 언약이죠. 그래서 이새 언약은 교회와 체결한 게 아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길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의 두려움을 마음속에 간직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걱정거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이것은 그 사람이 어떤 종교에 심취했다는 뜻이 아닌 것이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1번의 특징, 첫 번째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 곧 다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우리에게 있어서는 한글 킹 제임스 성경이죠. 성경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성경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순환의 논리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의단 그렇게 연결되게 해놓으신 것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섬긴다, 또 심지어 하나님이 사역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두려움이 너무나 적습니다. 심지어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리저리 바꾸고 경계시키는 일들에 대해서 옹호하고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좋게 여긴다.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것은 양두구육이죠. 그러니까 본질과 전혀 안 맞는 그런 위선적인 말을 하는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두려움이 있으면 그 사람은 두려움의 증거가 있는데 그것은 그의 믿음이 구체적인 그의 감정으로 어떤 것을 두려워하는지, 세상을 두려워하는지, 교단을 두려워하는지,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는지 그런 구체적인 증거들로서 외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41절, 내가 그들을 기뻐해 그들에게 선을 행하리니, 선을 행하리니 언제를 말씀하죠? 재림 때 이스라엘 선을 행하신다. 내가 나의 온 마음과 내온 혼으로 그들을 확고히 심으리라. 이제 그들을 초목과 같이 심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모스서 9장 14, 15절을 좀 보겠습니다. 아모스 9장 14, 15절. 9장 14, 특히 15절, 15절만 봐도 되겠네. 예, 아모스 9장 15절.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다 심으리니 그들이 다시는 그들에게 주었던 내가 그들에게 주었던 그들의 땅에서 뽑히지 아니하리라. 너희 하나님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을 이제 뿌리 깊은 나무처럼 굳건한 나무처럼 다시 심으셔서 다시는 그 땅에서 뽑히지 않게끔 하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부분입니다. 예, 초목으로 얘기를 했죠. 백성을 초목처럼 얘기를 했습니다. 42절,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이 모든 큰 재앙을 이 백성이 가져온 것 같이 내가 그들에게 약속했던 모든 복을 그들에게 가져오리라. 약속했던 복이 무엇이죠? 그리심산과 에발산 그런 얘기가 있죠. 그게 어디냐면 이제 여호수아 23장 14, 16절을 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4, 23, 14, 16. 여기서 그게 나온 거야. 이 여호수아 23, 14. 보라, 나는 오늘 온 땅의 길로 가노라. 너희는 너희 온 마음과 너희 온 혼으로 안하니 이는 주나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관하여 말씀하신 이 모든 선한 일이 하나도 실패 없이 너희에게 다 이루어지고 하나도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주나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모든 선한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주께서는 모든 악한 일들도 너희에게 가져오사 주나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좋은 땅으로부터 너희를 멸하실 때까지 그리하실 것이라. 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복과 저주는 구약에 있어서는 율법을 지키느냐, 율법을 안 지키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부분이었었습니다. 즉 행위가 결정짓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땅에 백성들이 가증하게 행했기 때문에 주시고자 했던 복을 주실 수가 없었고 오히려 저주를 내리셔야만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진노 가운데서 그 백성을 다스리셨지만은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자비의 시간을 염두에 두고 그들을 징계하셨던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가 내리비치는 그러한 때가 오는데 그것이 바로 천년왕국으로서 하나님께서는 그때는 그들의 잘못들과 그들의 범죄들을 더 이상 다루지 않을 것이다. 모든 죄악들은 대환란을 통해서 다 지워버리시고 다 거기서 제거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아들일 만한 민족이 되어서 천년왕국에 들어가 하나님이 일찍이 신명기 등에서 약속하셨던 모든 축복들을 이제 비로소 안전하게 누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43절, 이 땅이 황폐하여 사람도 짐승도 없이 칼대아인 손에 넘겨진다는 땅에서 밭들을 사게 된다. 여기서 이게 왜 밭을 사라고 했습니까? 이유가 이게 설명이 되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본토에 돌아가서 밭을 샀다고 사고 이렇게 그 거기 집을 짓기 시작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저 이제 천년왕국이 시작되면 유대인들이 다 돌아와서 자기 지파들이 땅으로 돌아와서 거기에 집들을 짓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돈을 주고 밭들을 사되 증서들을 써서 봉인하고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주위 지역과 유다의 성읍들과 산지 성읍들과 골짜기 성읍들과
남쪽의 성읍들에서 증인들을 세우리라. 이는 내가 그들의 사로잡힌 자들을 돌아오게 할 것입니다. 주가 말하더라. 역시 이것도 재림입니다. 이스라엘이 세워질 때도 그랬었지만은 재림 때도 비슷한 광경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자기 지파들의 땅에 들어가서 살고 있지는 않죠. 이리저리 막 뒤섞여서 살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가 유다의 땅에 지금 유다 지파의 땅에 다른 지파가 살고 그 지파들이 각 영역이 다 훼손이 되어져 있는 것이요. 그래서 이 교통정리가 어차피 한번 있어야 되는 것이죠. 과거에 지파들이 살았던 땅으로 자기들이 다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매매하는 것이 여기 나오게 된다는 것이요. 돈을 주고 매매한다. 그러니까 이방인들하고 매매할 필요는 없겠죠. 이방인들은 그 땅에서 다 쫓겨날 테니까, 팔레스타인, 아랍인들은 이미 쫓겨난 거니까, 그들에게서 돈을 주고 산다는 뜻은 아니고, 예, 이제 유대인들끼리 그렇게 된다는 얘기겠죠. 지금 시간이 돼서 이제 남아서 33장을 봐드리겠습니다. 33장을 보겠습니다. 또 예레미야가 아직 감옥에 들에 갇혀 있을 때 주의 말씀이 두 번째 예레미야에게 이말 말씀하시니라. 이곳의 조성자, 그곳의 조성자인 주, 그것을 형성하여 견고히 세우는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주가 그의 이름이라. 나를 부르라. 그리하면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능력 있는 일들을 네게 보이리라. 이스라엘 하나님 주가 토르와 칼에 의해 무너진 이 성읍의 집들과 유다 왕들이 궁에 관하여 이같이 말하노니, 그들이 칼대아인들과 싸우러 왔으나 내가 내 분노와 진노를 죽인 사람들이 시체들로 이 성읍을 채우게 하였고 그들이 모든 악함 때문에 내가 이 성읍에서 나의 얼굴을 감추었도다. 오라 내가 이 성읍에 건강과 치유를 가져오고 또 내가 그들을 치유하며 그들에게 화평과 진리 풍성함을 나타내리라. 또 내가 유다의 사로잡힌 자들과 이스라엘의 사로잡힌 자들을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우겠으며 그들이 나를 대적하여 지은 그들이 모든 죄악에서 깨끗게 하리니 그들이 지은 죄악들 곧 나를 대적하여 잘못한 그들이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리라. 주제는 앞에 장하고 크게 차이가 없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회복과 재림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구절이 이제 3절이죠. 나를 부르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능력 있는 일들을 보이리라. 자, 이거는 좋은 말씀인데 잘못 악용하기에 따라서는 은사주의자들이 어떤 표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걸로 잘못 적용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제 이 기도를, 아니, 이것을 기도로 해가지고 자기들이 큰일을 본다. 이제 큰 어떤 표적을 본다. 표적을 받아서 또 그것을 능력을 가지고 병을 고치고 뭐 방언을 하고 마귀를 쫓아내고 그런 식으로 적용하는데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여기서는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능력 있는 일을 보이리라. 어떤 일이냐는 것이 여기서는 천년왕국의 놀라운 그런 표적들과 놀라운 광경들을 보여줄 것이다 하는 그런 의미로 저기 쓰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는 이 시대에 뭐 병고침이나 이 시대에 마귀 쫓아내는 것이나 방언이나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게 말씀한 게 아니라 천년왕국에 있을 놀라운 것들을 말씀한 거예요. 예, 그걸 너에게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4절. 토르와 칼에 의해 무너진 성읍과 이 궁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신다. 예, 6절에서 이 성읍의 건강과 치유를 가져오고 내가 그들을 치유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건강과 치유, 병을 낫게 해준다. 그래서 이건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육적으로 고쳐주시는 부분인데, 그들에게 화평과 진리의 풍성함을 나타내리라. 이것은 이사야서 66장 12절과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읽어보면 이사야 66장 12절. 이는 주가 이같이 말하니 보라 내가 그녀에게 평안을 감같이 이방인들의 영광을 틀어낸 신의 같이 주리라. 그러면 너희가 젖을 빨 것이며 그녀의 품에 안겨서 그녀의 무릎에서 재롱을 부리게 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도 강건하게 되고 백성들도 이제 건강하고 이제 아주 튼튼하게 될 것이다. 그런 실제적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하고 좀 연결지어 볼수 있는 것이 시편에서 참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3절까지
그는 내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며 네 모든 질병을 치유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모든 죄악과 모든 질병을 동일선상에 이렇게 같은 레벨에다가 놓고 이렇게 용서하고 치유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게 잘못된 이론의 기초가 되기도 했었죠. 바로 은사주의자들이 죄를 용서받으면 질병도 나아야 된다. 예, 죄를 용서받는 것이 증거가 곧 질병의 치유다. 이런 식으로 연결짓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모든 병도 다 나을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신유를 주장하는 근거를 삼는 것이요. 시편 103편 3절과 같은 말씀을 그런 유력한 근거로 삼지만 우리가 이 말씀 본문 말씀과 연관시켜서 보면 이거는 예언이죠. 어떤 예언입니까? 건강과 치유를 어디에 준다 했죠? 예루살렘에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그 예루살렘에 건강과 치유를 주겠다. 그런 말씀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시대에 성도들에게 이것을 건강과 치유를 이렇게 쏟아부으시겠다.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는 얘기죠. 이 시대에는 그리스도인이 병이, 기도해서 병이 꼭 나는 것이 아닙니다. 병이 날 수도 있고, 병이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아프면 의사를 찾아야지 기도한다고 해서 병이 낫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특별히 낫게 해주시는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무조건적인 치유가 아니기 때문에 사도시대나 또 선지자들이 활동했던 그런 구약시대하고는 차원이 틀린 것이죠. 물론 천년왕국때는 주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통치하시기 때문에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겠지만 여기서 말씀하신 것은 주님께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이 땅에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하나님으로 오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7절 또 내가 유다에 사로잡힌 자들과 이스라엘에 사로잡힌 자들을 돌아오게 해서 그들을 처음같이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이 같이 언급이 되고 있죠. 8절 그들이 나를 대적할 지금 그들이 모든 죄악에서 깨끗게 할 것이고 그들이 지은 죄악들을 모두 용서할 것이다 이렇게 과거에 지었던 이스라엘의 민족적 범죄들을 다 용서해 주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민족적 속죄는 언제 이루어지는 것이냐?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때 되는 것이요. 우리는 개인적인 죄들을 나중에 주님을 만날 때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믿었을 때 용서를 받고 자녀로 들어가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나중에 용서받아야 되죠. 지금은 예수님을 모르고 살지만 나중에 그들이 환난을 통과한 다음에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민족의 메시아로 받아들일 때 그때 조상들이 잘못했던 부분들이 다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9절 내가 그들이 행하는 모든 선을 듣게 될 땅의 모든 민족들 앞에서 그 성읍이 내게 기쁨의 이름과 찬양과 영예가 되리라. 또 그들은 내가 이 성읍에 마련하는 모든 복과 모든 번영으로 인하여 두려워하며 떨리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말하기를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이 황폐하리라 한 이곳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거민도 없고 짐승도 없는 유다의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들에서 기쁨의 소리와 즐거움의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만군의 주를 찬양하라. 주는 선하시며 그의 자비는 영원히 지속됨이라. 말하는 자들의 소리와 주의 집에 찬양의 희생제물을 가져오는 자들의 소리를 다시 듣게 되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사로잡힌 자들을 처음과 같이 돌아오게 할 것임이라. 주가 말하노라.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어 황폐한 이곳과 그 모든 성읍들에 다시 자기들이 양떼들을 눕게 하는 목자들의 처소가 있을 것이라. 산지의 성읍들과 골짜기 성읍들과 남쪽의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주위의 지역들과 유다의 성읍들에서 양떼들이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다시 지나가리라. 주가 말하노라. 주가 말하노라. 보라 그 날들이 오나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약속한 좋은 일을 행하리라. 자. 10절은 교회 시대의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이제는 좀 바뀌고 있죠.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고 황폐해서 이제 양떼들과 염소떼들과 그런 그 유목민들, 베두인 족속들, 아랍인들만 지나다녔던 그 땅에 이제 48년도에 나라가 세워진 뒤에는 상황이 많이 바뀌어지고 있죠. 하지만 11절과 이 11절이나 이 12, 13절 이런 말씀들과 같이 지금 되지는 않았습니다. 거기까지는 아직 안된 것이요. 그렇게 되려면은 반드시 주님이 재림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과도기에 있는 것이요. 과도기.
회복이 조금 되고 있는 과도기입니다. 그러나 11절 이하의 말씀들은 궁극적으로 재림 때 성취가 되는 것이요.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이게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다시 말해서 이제 천년왕국이다 할때 이것은 천사들이 왕국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천년 왕국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다. 어떤 사람들이 천년왕국을 모릅니까? 무천년, 후천년,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역사적 전천년. 이것은 개신교에서 가르치는 것이에요. 개신교. 특히 칼빈주의. 그리고 이제 세대주의적 전천년이 있습니다. 이것은 학자들에 따라 다르지만 95% 이상 성경적입니다. 무천년과 후천년, 역사적 전천년은 100% 비성경입니다. 그럼 이그 전천년이라는 말을 왜 역사적 전천년이라는 말을 그들이 쓰고 있을까요? 그 사람들은 천년왕국을 믿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요. 말로는 믿는다고 합니다. 근데 내실을 들여다보면 그 사람들은 천년왕국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상한 왕국을 믿고 있어요. 천년 동안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통치한다. 이런 궤변을 말하는 것이요. 하늘에서 통치하고 땅은 어떻게 된 거예요? 땅이 불바다가 된다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에돔이 불못이 된다. 이런 그 구약 선지자들의 말씀들을 오인한 것이요. 에돔이 불못이 된다고 했지, 지구가 불바다가 된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멍청하게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이게 전 지구적인 불못을 만들어버린 것이요. 그러면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떻게 하는 얘기죠? 새하늘과 새 땅도 불바다라는 얘기입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소리고, 세대주의적 전천년에서 가르치는 것이 가장 정확할 뿐더러 성경적이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천년왕국에는 반드시 육신을 가지고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을 지키는 육신적 이스라엘 백성,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이 존재하고, 물론 육신의 이방인들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천사 같은 몸이 된 천사 같은 그리스도인들, 그들은 왕들과 통치자들이죠. 제사장들이죠. 그리고 천년 왕국에 통치하는 다른 성도들도 있죠. 환난 성도들 14만 4천 이런 자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육신을 가지고 들어가서 신랑 신부가 있고 결혼하고 자식을 낳고 그렇게 한다는 것이요. 아니라고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상징이라고 하면 안 되는 것이요. 신부와 신랑의 소리라고 했습니다. 이건 교회와 그리스도가 아니라 진짜 신랑과 신부, 주의신을 얘기하는 것이요. 만군의 주를 찬양하라. 주의 집에 희생제물을 가져온다. 주의 집은 주의 집이죠. 성전이죠. 성전에 다시 옛날처럼 이제 희생제물을 가져온 것이다. 아니게요. 이것은 민족적으로 죄를 속죄하는 또 기념하는 그런 희생제물들을 가져온다는 얘기예요. 즉, 이 백성들이 더 이상 죄를 짓겠습니까? 더 이상 죄를 안 짓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백성들인데, 다만 이 희생제물을 가져온 것은 찬양의 희생제물을 가져온 것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희생제물입니다. 이 땅에 사로잡힌 자들을 처음과 같이 돌아오게 할 것이다. 다윗 때와 같이, 소로몬의 때와 같이, 솔로몬의 때와 같이 회복시킨다는 얘기예요.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고 황폐한 곳에 양떼들을 눕게 하는 목자들이 처소가 있을 것이다. 양떼들을, 이게 실제적인 양떼들이고, 또 여기서 개수하는 자들로 지나간다. 이것도 실제로 양떼들과 목자들이 언급이 되는 것입니다. 14절, 주가 말하노라. 보라, 그 날들이 오니 내가 약속한 좋은 일을 행하리라. 좋은 일. 천년왕국. 예레미야 32장 42절로 44절에 나왔던 그 좋은 일. 그것을 천년왕국입니다. 15절. 내가 그날들, 그리고 그때 의로운 가지를 다윗에게 자라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심판과 의를 행하리라. 그날들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은 안전하게 거하리라. 이것이 그 이름이니 성읍은 주 우리 의라 불리리라. 주가 이같이 말하나 이스라엘 집의 보좌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는 한 사람도 부족하지 않을 것이요 또내 앞에 번제를 드리고 음식 제사에 불붙이고 계속해서 희생제를 행할 사람이 레위 제사장들에게 한 사람도 부족하지 아니하리라.
자, 그래서 15절에 의로운 가지. 예수님이 가지라고 했어요. 가지라고 불리는 예수님은 이사야서 11장 1절로 4절에, 그리고 예레미야 23장 5절로 6절에, 또 스가랴서 6장 12절로 13절에 가지죠. 그래서 그 백성도 초목 같고 주님도 가지 같고, 이게 나무는 사람보다 오래 살죠. 그렇죠? 그 초목은 특히 이게 성록수 이런 나무들 사람 100년, 200년 사람보다 오래 살죠. 그때 가면은 이제 천년왕 때 가면 사람이 나무의 수명과 같이 되죠. 그래서 사람을 나무에다 비견하고 예수님도 가지에다가 비견하고 뭐 그런 뜻입니다. 오래 산다는 것이요. 다윗에게 자라게 하리니 이 땅에 심판과 의를 실행하리라. 심판은 이제 민족들을 심판하고 유대인들에게 상을 주고 또그 의를 실행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던 이 땅에 실행하실 그 실질적인 천년왕국법을 이제 의를 실행한다 그것입니다. 16절 그 날들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은 안전하게 거한다. 성읍의 이름이 주 우리 의라 불리라. 주 우리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따라서 불릴 것이라는 게요. 그래서 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우리의 의라는 것은 이제 주님께서 이 성읍을 통째로 사셨다, 구속하셨다 하는 뜻에서 이제 주 우리 의죠. 여호와 치케노, 주 우리 은데 그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되는 것이요. 성읍의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17절 주가 이같이 말하나 이스라엘 집이 보좌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 다윗의 보좌에 앉을 사람,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 다윗이 보좌에 앉는 사람은 사람인 아버지를 가지지 않는다는 것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즉 동정녀 탄생하신 예수님께서 다윗이 보좌에 앉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이 이스라엘 집에 보좌에 앉기도 한 것이요. 그것은 이제 영원 시대에 가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천년왕국 때는 예수님께서 다윗이 보좌에 앉으시고 다윗은 예수님 앞에서 다스리는 것입니다. 밑에서 다스리는 것이요. 18절, 또내 앞에 번제를 드리고 음식 제사를 불붙이고 계속해서 희생제를 행할 사람이 레위 제사장 중에 부족하지 않다. 천년왕국 성전에는 레위인들이 있을 것이고 그 제사장들이 실질적인 제사를 드리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44장에서 46장에 실질적인 제사를 지낸다고 했습니다. 19절 주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이마에 말씀하시니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일 너희가 나의 낮의 언약과 나의 밤의 언약을 깰수 있다면 또 그들의 계절에 낮과 밤이 없게 된다면 그때는 또한 나의 종 다윗과 맺은 나의 언약도 깨어질 수 있어서 그에게 그의 보좌에서 다스릴 한 아들도 없을 것이며 나의 사역자들이 레위인 제사장들과 세운 언약도 깨어질 수 있으리라. 하늘의 군상을 헤아릴 수 없고 바다의 모래도 측량할 수 없듯이 내가 나의 종 다윗의 씨와 나를 섬기는 레위인들도 그처럼 번성케 하리라. 또 주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니라. 이 백성이 주께서 택하신 두 족속들을 버리셨다고 말했던 것을 네가 생각하지 않느냐. 그들이 내 백성을 그처럼 멸시하였으니 그들이 다시는 내 백성 앞에 한 민족이 되지 못하리라. 또 낮의 언약, 밤의 언약. 이것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영원토록 깨어지지 않는다는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한번 불로 심판하시겠지만은 계시록 20장에서 그것을 하시겠지만은 그러고 나서 이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오게 될때 다시 낮과 밤이 있고 그 법칙은 그대로 가는 것이요. 그것은 영원한 언약으로 가는 것입니다. 또 그들의 계절에 낮과 밤이 없게 된다면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21절, 나의 종 다윗과 맺은 언약도 그러면 깨어질 수 있다.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언약과 아브라함의 언약은 구약의 여러 언약 중에서 영원한 언약으로 통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언약은 깨지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도 깨지지 않습니다. 즉, 그 언약은 이스라엘이 어떤 잘못을 한다고 해서 깨지는 것이 아니에요. 또 어떤 역사의 변수가 생긴다고 해서 깨질 성질도 아닙니다. 이것은 영원하고 교회하고도 상관없이 영원한 것이요. 교회가 뭐 어떻게 한다고 해서 교회로 넘어오는 성질이 아니라는 얘기요. 22절. 수어 다윗의 씨와 레위인들을 번성케 하리라. 23절, 24절.
예, 이 백성이 주께서 택하신 두 족속들을 버리셨다. 두 족속들, 이스라엘과 유다, 북이스라엘과 유다지를 버리셨다라고 이스들이 얘기를 했다는 것이요. 이 백성이 주께서 택하신 두 족속들을 버리셨다고 그들 자체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는 것이요. 이 말은 지금 유엔에서 하고 있죠. 이 말은 지금 아랍연맹에서 하고 있죠. 또이 말은 러시아와 중국과 그러한 그 반이스라엘 나라들이 또 하고 있죠. 버리셨다. 하나님이 신경 쓰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쫓아내도 되고, 우리가 그들을 박해해도 괜찮다. 히틀러도 그렇게 얘기를 했죠. 자, 그러나 그들이 했던 멸시, 그들이 이 백성에 대해서 했던 모든 저주의 말들과 나쁜 말들이 결국 하나님의 약속에 가면은 자연계를 주님께서 법칙으로 묶어 놓으신 거나 동일하게 이 유대인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법도 깨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한 험담들은 결국 자기들이 운명을 재촉할 뿐인 것입니다. 유엔의 운명을 재촉하고 러시아나 중국이나 북한이나 이러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민족들이 자기들 자체의 운명을 재촉할 뿐인 것입니다. 25절, 주가 이같이 말한다. 나의 언약이 낮과 밤과 더불어 있지 않고, 만일 내가 이 언약이 낮과 밤과 더불어 있지 아니하고, 또 만일 내가 하늘과 땅의 법칙들을 정하지 않았다면, 그때는 내가 야곱의 씨와 내종 다윗을 버려서 내가 그의 씨에서 아무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씨를 다스릴 치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사로잡힌 자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며, 그들 위해 자비를 베풀 것임이라. 치비자를 주시겠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이 통치하게 하신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그 유대인들이 제일 존경하는 왕이 누굽니까? 다윗이죠. 예, 솔로몬도 존경합니다만 솔로몬은 나중에 큰 잘못을 저지르고 이스라엘 나라를 두 조각을 내고 말았죠. 제일 존경하는 신실하고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했던 왕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씨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기로 하셨고 또그 다윗의 보좌를 통해서 영원한 통치를 하기로 또 약속하신 것이요. 다윗은 참 영예로운 그런 위치에 있는 왕이죠. 그래서 이 다윗의 씨에서 왕권을 다시 내실 것이다 하는 주님의 약속은 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33장을 마쳤습니다. 이제 34장서부터는 이제 다시 대환란에 대해서 또 말씀이 나오고 이런데 어쨌든 이제 우리가 천년왕국에 대해서 마침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천년왕국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면 계시록에 그 20장에 천년이 언급되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라든지 또저 베드로 사도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든지 뭐 그런 쪽에서만 있는 줄로 아는 것이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은 신약에서만 나오는 그런 교리가 아닙니다. 이제 신구약 공통이고 그것은 앞뒤가 서로 붙어 있고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요. 그래서 모든 66권의 말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고 또한 마찬가지로 천년왕국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면서 유념한다면 우리가 본문의 예레미야서 같은 본문의 바른 맥을 놓치지 않고 정확하게 하나님이 기록하신 의도에 따라서 이 본문을 읽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